괜히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예술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가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똥. 저는 똥을 선택했습니다. 똥을 선택했습니다. 갈만데 그거죠. 네, 저 대충 얘기했는데. 아, 엄마. 더 써야 돼. 보이는 눈에 존재할 뿐이야. 알겠어? 이 똥이 찰흙이라고 생각해. 알겠어? 바로 그거야. 자, 너무 이뻐? 지금 이야기 시작. 5, 4, 3, 2, 어후, 똥님씨야. 말씀이 예술 동창. 예술은 똥의 사람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네, 철판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어떻게 잘리냐면, 여기 안에, 이거. 이 위에 게 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보실래요? 절상 능력이 진짜 탁월해요. 이렇게 빤듯하게 잘 됐죠, 빤듯하게. 아, 하면서 다 쥐어 뜯겼어요. 너무 힘들다, 이거. 여기 크게 찢어졌어요, 여기 지금. 여기. 아, 어디야. 아~ 손가락 다 나와. 아, 이게 문제가 있네. 저건 직선은 잘 잘리는데 나는 이게 직각으로 잘라야 되는지라 장비가 저도 이 철판 이 두꺼운 철판 그 1.2T인데 이 두꺼운 철판 처음 자르거든요. 근데 경험을 한번 해보니까 내가 생각에는 장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 커팅 트럭 저 글라인더 말고. 있습니다. 다 예술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똥을 싸서 이걸 디지털화 시켜서 LED 자극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똥의 에너지를 빛으로 표현하는 작품이죠. 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딸내미 뭐해? 아빠 이거 쳐다보고 있어. 마리야 뭐돼? 아빠 작업하는 거 재밌어? 설마 이 새끼야. 가서 놀아줘 빨리. 목욕이라도 시켜 임마. 부탁이에요. 자, 친구 여러분, 똥 싸고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 머나먼 여정이었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양면 본드로 붙일 거예요. 이제 그러면 곧 마무리가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작품으로 이 사회에 쓸모있는 아리스김이 되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만들었다. 아, 고난의 길이다, 고난의 길.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딸이 뭐해? 아, 정말 힘들었어, 이거. 씨, 철판 잘랐는데 진짜 큰 일이야. 그래서 더 업그레이드 된 장비를 샀어요. 이거 있어야지,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다 못 자르겠어. 자, 지금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양면으로 붙어 있고요. 지금 아 단단합니다. 철판이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좀 어느 정도 말른 것 같으니 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하냐? 드럼 소리 들렸는데 뭐하냐? 또 손톱에 똥때 꼈냐?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아,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났죠. 손톱에 똥 끼면 이거 빼기도 힘들어. 재산이 높다 하되 내일은 오르고 못 오르리 없건만은 사람이 재안이 오르고 외만 높다 하더라. 하지 않으면 아름답지 못하다.